안녕하세요. 스토리유입니다. 오늘은 베가스 프로 슬로우모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사실 베가스 프로라는 편집 틀에서 클립에 슬로우를 거는 편집 방법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우모션을 다루는 이유는 편집을 통해서 슬로우를 걸어보니 슬로우가 적용이 되기는 되는데 최종본 출력을 하였더니 뭐 자연스럽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끊긴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편집 방법도 물론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을 위한 세팅 및 출력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 입문하신 초보분들께서 이제 슬로우 모션을 걸었을 때 자연스럽지 못하고 영상이 끊긴다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프레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프레임인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슬로우 모션이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슬로우 모션을 위해서는 고속 프레임, 즉 60프레임 이상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끊긴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편집 방법만 나와 있는 자료가 많아서 이 프레임에 대한 이해도 초보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프레임으로 촬영한 클립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4프레임 시퀀스에서 작업을 하고 최종본을 24프레임으로 출력을 하면 80%까지 슬로우를 적용시키면 자연스러운 화면을 얻을 수가 있고요. 60프레임으로 촬영한 클립을 24프레임 시퀀스에서 작업을 하고 최종본을 24프레임으로 출력을 하면 40%까지 자연스러운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60프레임으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화면을 얻을 수가 없고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당연 20%까지 슬로우가 적용된 화면을 얻을 수가 있겠죠. 24프레임 기준. 그렇기 때문에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서 슬로우를 적용을 하더라도 60프레임으로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화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 출력할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고 슬로우를 걸어줄 부분에만 고속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24프레임으로 슬로우 적용 없이 그냥 정속으로 뽑게 되면 말 그대로 26프레임이 손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들드나 움직임이 많은 영상은 끊겨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슬로우 모션 편집 방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베가스 프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당겼다 늘렸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벨로시티를 이용한 방법. 저는 디테일한 슬로우 모션이나 스피드 램핑을 하신다면 당연 벨로시티를 이용한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슬로우를 거는 방법은 디테일하지 못할 수가 있고 편집을 하다 보면 내 촬영본의 프레임보다 슬로우가 과하게 들어가서 좀 튀는 화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슬로우 모션을 적용을 하면 정속으로 보여주다가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슬로우 모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촬영을 할 때 개각도 이게 곧 답이다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지키면 보다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때는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 60프레임은 12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두 배를 지키면서 촬영에 익숙해지실 때까지 좀 이 법칙을 지키면서 촬영을 하시다가 이제 익숙해지시고 나서 움직임에 따라서 내 의도대로 조금 변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슬로우 모션 적용 방법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원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상 생활이 즐거우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